커피. 지금은 새벽 3시. 형제폭과 50폭, 100폭을 한 번에 가겠다는 꿈을 안고 마모스에서 출발합니다. 자고 싶다. 지금 시간 4시 반. 이제 1시간 정도 어프로치가 남았는데요. 아, 눈 오니까 좋다. 눈도 오고 날씨도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골짜기는 바람이 안 부네요. 지금은 5시 20분. 거의 2시간 만에 형제폭 어프로치 성공. 땅만 보고 걸었더니 2시간 만에 왔어요. 배고파. 옷을 입자. 이상한데. 폭설. 그건 뭐예요? 응? 보현 오빠 하는 거? 이거? 이거 나 옛날에 했던 탯줄인데 안 하다가 형이 또 탯줄을 걸 수 있는 거를 거시기 해줘서 거시기 해봤지. 안든 줄등. 안든 줄등. 형제폭 야등 중입니다. 1번 주자 이보연, 2번 주자 장승현.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김이야, 힘들 끝이야. 왜요? 스크릿 겁나 많으니까. 유튜버 산탐인지? 첫 야등, 첫 자연빙벽.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크릿 찾으러 갑니다. 누가 따로 키웠길래. 다녀오세요. 네. 비싼 스크류 하나를 떨어뜨리고 온 향님, 왜 그랬어요? 지금 7시인데 이제 형제폭 반 왔고요. 뒤에는 해가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형제폭 이만큼 남았고요.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승아! 어! 찾았어? 월척! 월척! 찾았다! 어, 땡큐! 박수! 땡큐맨! 조심히 올라오세요. 해가 떴어요. 패떳? 지혜 진짜 멋있어. 패떳! 짱이야! 아침 7시 반 정도?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향님? 일반인 나와라. 발이 매우 시려요. 아, 진짜 나도 발 시려. 월척을 성공한 산초. 월척! 형제폭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소는 비밀. 왜냐면 비밀. 왜냐면 모르기 때문. 중탈 확률 있음. 아침엔 새벽에 계속 눈이 왔는데 이제 눈은 안 오고 해도 뜨고 더 빨라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만. 형제폭 완등! 완등 완등. 몇 시야? 지금 몇 시냐면 맞춰보세요. 지금은 8시 51분. 8시 51분? 아. 우리 몇 시 시작했지? 6시쯤? 야,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춥다. 아, 추워. 아, 밑에 너무 추웠어.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추워졌는 것 같아. 아, 이 코에 한 방 묻었다. 진짜? 어, 뭐야? 코도, 코도 딸기 코 됐어. 코피. 코 한 방. 우리 다 눈 한 방. 우리 저번에 이어서 잤잖아. 나가는 순간 이거 내 내 손이 떨린다. 어, 아직 안 따가워. 지연이 뻥쳤나? 원래 따가운데 손 뻥글인데. 안 따가워. 굳었나 봐. 입술이 아파. 감사합니다.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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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했어요.
일반인 형제폭 세 번째라고 들었는데 일반인님. 나 일반인이지만 여기 선동도 했던 여자야. 아 진짜로? 와 이 빛이 선다. 돌 떨어지면 어떡해요. 고현이가 내려오면 그쪽은 어떡해. 아니 이제 돌도 없어 이제. 못 믿어. 오빠 나 그 돌 떨어질 줄 몰랐어 그 가위. 안전 제일 안등질등. 형제폭 끝나고 화강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요. 오늘 행동식 뭐예요? 떡을 가져왔는데 떡이 떡 됐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핫팩에 녹았나 설마? 떡이 떡 됐어. 짐 밀렸어. 이거 봐 형체를 맛있네.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니 로프에 눌린 것 같아. 해돌 뭐 넣을까? 나 물려. 콧잔등에 피는 뭡니까? 먹방 유튜브구만. 그 심해? 아, 얼음 빼서 셀프로 맞았어요. 오늘의 식량통 거의 빵. 어, 저 뒤에 울산 바이 울산 바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기가 왕관봉인가요 대장님?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왕관봉 아직 아닌데. 일단 올라왔고요. 와 진짜 여기 진짜 멋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야? 12시입니다. 아 12시밖에 안 됐어? 밖에? 안 됐지. 어 이제 물어볼 게 있어. 오늘의 등반 대장님 지금 여긴 어디고 오늘 계획 중 얼마큼이 남았죠?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 12시간. 우리 운행 시간 지금 9시간인데 반 정도 왔으면? 9시간 뒤로 하면 거의 반 지나. 밤 9시다. 밤 9시. 그러네. 그래, 해가 들어온다. 와, 멋지다. 와. 와. 오늘 진짜 멋있다. 우후후. 갑자기 등반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두둥. 아 위험해요 위험해. 따라하지 마세요. 파이팅. 이제 다 왔습니다. 폭포로 출동. 어서 오시오. 열심히 오시오. 가방에서 일로 또 등반으로, 열로는 등반으로 넘어가고. 저기 가면은 이렇게 두 명? 응, 앉을 자리 있어? 이렇게 파여 있어, 이렇게. 몇 군데 그런 게 한 두 개 있어. 동그랗게 파였네. 예. 저기 그 높이 좀 줄여. 어, 이상한 팔자로 하고 왔네. 양아치, 양아치. 레드카드. 죽지 않는 매듭이요. 레드카드. 아, 엉덩이 차가워. 와. 여기 우리 천하대 중간쯤? 아, 그러면 난 천하대 한 걸로. 양아치네. 예상치 못한 복병에 지금 갑자기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허허허허. 아직 왕관봉이 아직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짱 무섭다. 저는 여름에 천하대를 안 한다고 여기 공개하겠습니다. 야 다시 오게 될걸? 야 우리 석주씨가 다 굴려주면 돼. 앉아 이래가지고. 저기 저 시그널 보이지? 야 안 보이게 시그널이? 잠깐만. 내가 봤을 때 다리 길이로도 넌 충분할 것 같아요. 간다! 물리치웠어! 사실 이곳은 천하대였습니다, 여러분. 본계 천하대를 프리솔로로 하고 있는. 아니야, 내 핵박 핫폭증 졌어.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멋진 울산바위, 울산바위. 백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50폭과 백폭의 중간 지점.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리막길이 제일 힘들다 오늘. 아 진짜 너무 내리막길 이렇게 빡셌나? 나 올라는 한번 가봤거든.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안 빡셌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덜너덜하다 근데. 지금은 오후 5시 기어이 백폭을 올라가고 있는 저 연두색 생물체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왜나 멀지는 하나 박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5시 반인데요.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미폭에서 설악동 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백미폭은 지금 열심히 세 사람이 등반 중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등반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이 5시 반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시간 반째 밖에 있는데 아마 오늘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어. 거북이 뛰어났어. 핑크. 야. 와! 수고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너 밑으로 가야 돼. 여기 어디죠? 여기요? 백폭 정상이요. 아 등반 끝났어요? 네 이제 민지만 올라오면 된다. 네. 산타민지! 산타군이 예슬리! 축하한다! 진짜 백미 끝!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7시에요. 7시? 벌써 14시간 지났고요. 하강 및 하산 시간 4시간 예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든 진든!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폭, 100폭을 끝내고 100폭만 끝냈어요. 50폭 하강하고 4시간 하산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저녁 8시 일로 내려가야지. 50폭이 있어요. 엄청 무섭다. 여기 생각났다. 뭐? 여기 이렇게 무섭게 변했지? 응?